혹시 드라마 보세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1992년 1992년 9월 4일 1992년 네 9월 4일 박은빈 예 이게 본명이겠죠? 몰라요 뭐 이 친구가 요새 드라마에서 엄청 핫한데 예.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이분은 참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이분이 저는 이 드라마 쪽이 맞는지 아니면 부모가 그 어렸을 때부터 시켰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분이 옆에 계셨다면 왜 그러냐면 이분을 지금 사주록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되게 떨려요. 많이 불안해 있고 그리고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가 너무 강해요. 강하고 겉은 강하나 속은 여리단 말을 하는 거지 기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잠시 잠깐에 고생한 만큼의 순간을 확 뜰지는 모르겠지만 3-4년을 잘 넘겨라 3-4년을 잘 못 넘기면 내가 오히려 뜨다가 앉아버린 격이 돼버린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건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내가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심히 안 좋은 생각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니 응? 내가 뜰 때 조금 자리를 한층 다져놓으면서 지금까지 다져놓았지만은 이분을 넣었을 때는 그닥 앞이 짱 하고 보이지가 않아. 그냥 앞이 좀 새카맣게 좀 보이거든. 그러니까 3-4년을 잘 연기해야 될 것 같고 3-4년을 잘 연기고 잠깐 바짝 땡기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또 다시 조금 주춤해질 일이 있어. 그때 한 1-2년 내가 자중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1년 다시 있다가 그 후로는 괜찮은 거지. 그러면 계산하면 5-6년이 지나야지만은 내가 완전히 연예인 자리에 내가 이런 박은빈이라는 이름을 올린단 말을 하는 거고 이왕이면 이분이 박은빈이 이름이 본명이니 가명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름 석자를 다시 박씨는 고칠 수는 없지만 은빈이라는 이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분하고 그다지 그 이름이 크게 이분한테 맞아서 이분을 빛을 내주게 보이지는 않습니다.